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황금의 륙사와 도불로 전해지고 있는 시대오 이채오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의 새 륙사와 도불로 물고기 대풍을 상징하는 이 말에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에 대한 경외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 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갈 구상을 안으시고 구기치를 인민군대 수산 부문이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민군 부대 수산 사업소를 한 해 동안에만도 두 차례나 찾으시면서 사업소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수산 사업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운종 깊은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 깊이 새기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이곳 수산사업소는 훌륭히 전변되어 물고기 사태를 펼쳐놨습니다. 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만선의 백거동서리를 높이올리면서 며칠 사이에 수천 톤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백사 2015년 11월 어느 날 찬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나먼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으셨습니다. 그날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오젯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일신된 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황금의 륙사 창조의 고향, 단풍어 고깃배들의 고향답게 훌륭히 전변됐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 넘치는 물고기 비린내, 사회주의 바다 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정말 시안한 풍경, 기막힌 풍경,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흐뭇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날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 사태가 난 이 희한한 풍경을 이채오경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구물이 되어 당정책을 결사 간철하고 있는 오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채오경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순경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풍성한 식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혼실의 길을 이어갔으면서 황금의 새 륙사를 펼쳐주신 경외하는 원수님이 있습니다. 종룡 동해 포구에 펼쳐진 이채오경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경외하는 원수님의 유라 같은 인민 사랑이 꽃피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